안주했다는 거는요, 불태입니다. 불태전이 안주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안주가 안 일어나요. 절대 여러분 마음은 명상하면 안주 될것 같으세요? 선정의 그 안주가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면 참 선정의 명상의 안주에서 내가 그 절대 명상에서 안 깨지면 내가 부처 될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주는 언제 일어나느냐? 선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안주가 일어나요. 자, 알면 멈추면 비로소 뭐 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명상하는 과정 얘기고 중요한 부분은 알면 멈춥니다. 뻘짓거리 하다가 알면 멈춰요. 아, 내가 미친 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하면 멈춰요. 명상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와, 내가 완전 초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 알면 멈춥니다. 망나니 짓 하다가 알면 멈춰요. 진리를 알면 멈춰요. 이때 아는 진리는 법공의 진리. 법공까지 알면 법공을 몰랐을 때 했던 그런 생각이 멈춰요.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안주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태전이에요. 그래서 불태전들은 다뭘 얻고 멈추냐면, 한마디로 무생법인, 생겨난 적이 없는 불생불변의 진리에 대한 인가를 얻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쪽도 불태전이에요. 무생법인을 얻은 불태전. 무슨 진리를 얻느냐? 진리 중에 불생불멸의 진리는 맞는데, 아공은 무생법인으로 안 쳐줍니다. 법공부터 쳐줘요. 만법의 본질을 알았다고 해서 일주보살도 무생법인 얻은 불태전입니다. 자, 일지보살도 무생법인을 구공 차원에서 얻고 멈추니까 이쪽도 불태전입니다. 경전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불태전. 진짜 무생법인 얻은 불태전은 화엄경에서는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전하는 경지를 팔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상공에 안주하거든요. 자, 아시겠죠? 세 가지 안주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대표적으로 일주의 안주, 일지의 안주, 팔지의 안주. 그러니까 지금 거기 팔천송 반야경은요, 초발심보 사람은 진짜 처음 발심한 사람을 말해요. 대승을 거르리라고, 대승의 도를 닦으리라고 발심한 사람이 육바라밀 닦다가 불태전, 법공에 안주해요. 일주보살. 그걸 안주해서 더 닦아서 열애가 된다는 거를 노래합니다. 근데 지금 마하반야바라밀경은 초발심이 이미 일지예요. 다르죠? 초발심이 이미 일지고 이미 불태전이에요. 초발심부터. 초발심도 이미 불태전이거든요. 진정한 불태전은 팔지지만 일지 때 이미 불태전에 들어가요. 일정 부분. 육바라밀에는 안주하거든요. 육바라밀에 자유로운 실천에까지 안주하면 팔지지만 이미 안주는 일어나니까 불태전 맛이 나요. 그리고 이미 열애의 지혜도 얻어요. 그러니까 일지만 되면 열애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 열애의 심력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초발심 공덕품에 화엄경. 열애의 능력과 지혜도 얻어요. 불태전도 얻어요. 이미. 근데 온전하게 갖추는 거는 십지 다 밟아야 얻습니다. 팔찌까지 가야 불태전이 되고. 자, 이런 걸다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경은. 그러니까 불태전 한마디에 팔찌도 들어있고 일찌도 들어있어요, 이 경에서는. 그래서 초발심이 되면 이미 불태전이라고 불리는 경지가 돼요. 그리고 진정한 불태전 팔찌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열애가 되는. 이런, 그뭘다 뭐로 해요? 육바라밀로. 이게 제가 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석한 겁니다. 다르다. 설명이 다르다.